밸브 간극을 보면은 자 야마하고 혼다 뭐 가와사키 뭐 다 뛰어볼까요? 5200 타고 근데 너무 조지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비교 대상을 R1000으로 잡을까? 에, 혼다가 밸브 간극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타이트하게 잡는 것 같아요. 혼다가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. 자 어디 갔노? 아 신형 스즈키도 이제 그 로캄 추가되는 방식이네요. 요게 뒤에 숫자가 밸브심 두께거든요. 어 뭐야 이거? 어 이 스즈키가 아닌데 이거 이 카모 얘들 왜 이래? 왜 촘촘해졌냐? 쇼키들 이거 잠깐만요. 아니 이러면 곤란한데. 아이씨 옛 그것도 옛날 스즈키에 해당되는 거였나? 저는 뭐 딴 건 모르겠고 PCX 예열 안 하고 막 조지면서 탔을 때 이 새 차인데 막 밸브가 씨 조금 문제 밸브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. 아가 막 비리야 얘가. 아 그렇지. 아 그렇지 그렇지. 역시 혼다. 혼다. 보십시오. 스즈키는 R1000 베이스지만 이게 뒷자리가 소수점 밑에 자리 안 봐요. 그냥 170, 175죠. 여기 봐봐. 이게 120. 122.5. 그러니까 스즈키보다 소수점 더 아랫다리. 스즈키 같았으면은 이게 이제 1.20. 스즈키가 이제 요 세 자리까지만 본단 말이죠. 소수점 두 자리 밑에. 그 혼다는 소수점 밑에 세 자리까지 보죠. 역시 혼다 변태입니다. 가와사키 한번 볼까? 이런 걸 봤을 때 메이커의 그 성향이 나온단 말이야. 오토바이 메이커 성향이. 얼마나 혼다가 저건 이제 정밀하게 엔진 간극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정밀하게 보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. 아니 가와사키 니들은 뭔데 또 여기에 또 타펫이 표시가 안 돼 있니? 어? 가와사키야? 이 가와사키 이거 밸브에 따로 있어? 그래 알았어 가와사키야. 이게 92180 92180 여기네. 네 가와사키도 뭐 스즈키랑 다를 바 없습니다. 그죠? 타펫이 스즈키랑 같이 같은 단위에요. 정밀도가. 야마 한번 볼까 아론. 갔다 와서 근데 특성상 한번 만졌다가 놓으면은 예전 같지 않아요 오토바이가. 뭔가 소리는 안 나고 굴러가는데 뭔가 출력이 미묘하게 막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막 예전 같지 않은 느낌. 뭐 시동도 원래 예전에 한 방에 걸렸던 게 뭐 잘 안 걸린다던가 뭐 그런 게 좀 많아요 얄딱구리 아이. 네 혼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. 변태 사이즈네 혼다만. 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. 야 이거 뭐 야들만 무섭네. 어? 자 일단은 뭐 밸브 요 클리어런스 있죠. 요 정밀도로 왔을 때는 스즈키, 야마하, 가와사키 세 개 회사가 같습니다. 예, 밸브 클리어런스로 봤을 때는 같고 혼다만 이래 병적으로 그리고 지금 최소값이 120이죠. 1.20입니다. 스즈키 1.70이고 가와사키가 2.5입니다. 최소값이 가와사키가 제일 두꺼워요. 스즈키하고 야마하하고 해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네. 정밀도로 봤을 때 가와사키는 최소 밸브 간극이 뭐야 이거 3mm가 넘어가? 미쳤네 아들. 예, 역시 가와사키입니다. 크레파스로 걸걸거리는 소리가 날 법하기는 해요. 이런 거 보면 역시 가와사키. 혼다는 밸브 소리 이래 나는 거 용납 못하는 그런 브랜드고 이게 밸브심 그 지름 사이즈만 맞으면은 보다 더 정밀한 그런 밸브 클리어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혼다 부속을 땡겼으면은 된다. 그렇습니다. 그죠? 예전 같지 않아요. 야 진짜 야들 작살나네 진짜. 매뉴얼도 보면은 얘네들이 밸브 간극이 정말 타이트하게 잡혀있어요. 스즈키는 대충 0.2에서 0.3 그리고 그러니까 0.2에서 0.3 밸브 간극이 그럴 거예요. 흡기가 0.1에서 0.2 사이고 0.2에서 0.3이 102 밸브 뭐 요런데 대단하네 얘들. 얘들 대단합니다. 역시 혼다. 그래서 제가 사이즈 안 나온 거를 혼다 걸 땡겨 썼었죠. TL 작업할 때. 혼다 욕할 게 아닙니다. 혼다는 정말 장인정신. 돋보기 가지고 오토바이 엔진 조립해야 됩니다 아들. 딱 이제 요 허연색 그 기사님 장갑 딱 찍고